제69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하신 시군 선수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체육회장 이원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에서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주신 신상진 성남시장님,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님, 이용기 성남시 체육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체육인들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우리 김덕현 지사님께서는 아까 연설 중에 우리 체육인들이 많은 박수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특히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시고 또 체육인의 행사에 늘 찾아주셔서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체육인들이 우리 김덕현 지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경기도에서 오랜 일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염종현 의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시고 오늘 목소리 톤도 좋으시고 체육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이영봉 위원장님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님 전원이 오셔서 우리 체육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인페이 우리 교육감님 학교 체육을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우리 학교의 그 감독 및 지도자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체육회장으로서도 교육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31개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이 100% 참석해 주신 데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31개 시군 회장님들, 69개 종목 회장님들 늘 저와 함께 봉사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와 같이 할 우리 경기도 체육회 집행부 부회장님들, 이사님들 저와 함께 봉사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69회 체전에 참가해 주신 선수 여러분, 각 시군의 대표로 그동안의 답변 실력을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고 좋은 성과를 거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17개 도에서 가장 강력한 또 며칠 전에 끝난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20연패라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다 여기 계신 선수들이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를 많이 배출해서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